오랜 시간이 지난 차들은 폐차장으로 가지만 포르쉐는 박물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르쉐의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두고 나온 말인데요. 실제로 1940년부터 1960년대까지 총 76,000대가 만들어진 포르쉐의 356 시리즈 중 절반이 현재까지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클래식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폭발력에 운동신경을 자랑하지만 연비까지 챙기는 기술력, 이쯤 되니 외계인을 잡아 고문시키며 만든 회사가 아니냐는 말 까지 있죠. 오늘은 포르쉐 이야기입니다. 포르쉐는 포르쉐가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1875년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연판을 가공하는 기계식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어린 페르디난트는 낮에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돕고 야간에는 기계학교에 다니며 기계와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금세 여러 기술을 익힌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도 만들 정도로 천재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페르디난트는 전기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전기모터를 개발해 전기마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자동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기회사를 떠나 마차 제작소로 이직하게 됩니다. 페르디난트는 이직하자마자 바퀴 안에 전기모터를 넣어 만든 전기차 로너 포르쉐를 1900년에 열린 파리 박람회에서 선보입니다. 이때 이미 전기차라니 엄청나네요. 이 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부유층들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만든 전기차는 그나마 대형 배터리를 달아 다른 전기차들이 12km 남짓 주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해 50km를 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였던 페르디난트는 금방 문제점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가솔린과 전기를 통합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온 차가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너 포르쉐 믹스트 하이브리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00년대 들어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100년 전에 등장한 기술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페르디난트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가 만든 하이브리드 차는 주행거리를 200km까지 늘리게 되었고 최고 시속도 60km까지 나오며 당시 자동차 경주에서 기록을 세우는 등 금방 페르디난트의 이름을 알리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솔린 엔진 차들이 대량 생산으로 낮은 가격에 유통됐고 휘발유 가격도 하락하면서 한동안 하이브리드 기술은 역사 속에 묻히게 됐죠. 그러나 이미 이름을 알리게 된 페르디난트는 다임러와 마이바흐에 의해 설립된 다임러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다임러에서도 다양한 개발을 하며 10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고 결국 회사를 나와 자신의 이름을 건 자동차 회사 포르쉐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포르쉐가 나오자마자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대형 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시작은 다른 회사의 차량을 디자인해주거나 설계해주는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이 천재 기술자의 이름은 독일 전역에 알려지며 히틀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히틀러는 곧 페르디난트에게 연락해 만나게 되고 둘은 꽤 친한 사이가 됩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 누구나 탈 수 있는 국민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의뢰를 페르디난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탄생한 차의 이름은 독일어로 국민을 뜻하는 복스, 자동차를 뜻하는 웨건, 둘이 합쳐 복스웨건, 폭스바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차는 이후 비틀로 모델명을 바꾸게 되죠. 어쨌건 오스트리아인이었던 페르디난트는 이 차를 만든 공로로 독일 시민권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히틀러는 페르디난트에게 전차 개발까지 의뢰하게 되는데요. 페르디난트는 이마저 받아들이며 다양한 전차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페르디난트는 프랑스에서 전범으로 체포돼 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페르디난트에게는 비틀을 만든 로열티로 꽤 많은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와 함께 포르쉐의 첫 공식 차량인 포르쉐 356을 내놓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직도 많은 차가 멀쩡히 길거리를 다닌다는 그 전설의 차입니다. 이 차는 그가 디자인했던 비틀 모터로 만든 스포츠카여서 지금 보면 비틀의 초창기 모델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옥살이를 한 탓인지 얼마 안가 페르디난트는 뇌졸중을 겪게 되고 1951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포르쉐는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맡아 운영합니다. 356은 처음에 크게 인기를 끈 모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의 자동차 경주에 나오면서 매니아들을 만들게 되고 프랑스 르망 레이싱에서 우승을 하며 본격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모델은 20년 동안 76,000대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 후 성공하게 된 경험을 가진 포르쉐는 이후에도 각종 레이싱 대회에 나가는 것에 공을 들이고 우승 또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포르쉐의 간판 모델 911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전설의 시작이죠. 원래 모터쇼에 선보일 때만 해도 이 모델의 이름은 901이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부터 고객들에게 인도할 때 이 모델의 이름은 911로 바뀌었고 901은 코드네임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후 911은 1세대, 2세대가 아닌
901-930-964-993-993-996 풀체인지를 할 때마다 코드네임을 바꿔서 쓰는 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911은 다른 스포츠카들과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포람페, 람포페, 페람포 어떻게 부르던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이야기할 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의 스포츠카들은 사실 일반 도로에서 모는 것을 염두에 둔 차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서킷에 끌고 나가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미친 것처럼 모는 차였죠. 그래서 이들 차의 전고는 안전턱 따위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서킷의 안전턱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포르쉐는 일반 도로에서도 몰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슈퍼카에 비해 포르쉐의 전고는 최소 10cm 이상이 높게 설계되고 서스펜션의 스프링 길이도 더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승차감도 좋아서 부자들이 편하게 데일리로 몰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죠. 그렇다고 성능이 뒤지느냐? 상위 트림이나 GT라인 쪽으로 가면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포르쉐의 911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곧 전 세계의 부자들의 데일리카로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911 하나의 모델로 평생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르쉐 마크를 단 무엇인가를 원했죠. 포르쉐의 매출은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포르쉐는 새로운 모델을 기획합니다. 처음 시작은 박스터였습니다. 포르쉐의 기술력을 가져왔지만 가격은 911의 반값에 달하는 박스터를 처음 선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박스터를 포르쉐를 타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차라고 조롱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스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거기다 SUV의 시대가 온 것을 알고 포르쉐는 카이엔을 만들고 카이엔은 말 그대로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슈퍼 캐시카우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가족을 위한 포르쉐인 파나메라까지 만드는데요. 모든 모델이 공개될 때마다 이건 포르쉐가 아니야 라는 매니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과는 항상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카이엔의 소형 버전인 마칸을 출시하는데 마칸은 포르쉐 모델 중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됩니다. 포르쉐 마크의 SUV 가성비까지 겸비하게 된 차니까요. 거기다 트렌드에 맞춰 나온 전기차 타이칸은 나올 당시 큰 충격을 안겨주기까지 했었죠. 포르쉐는 2021년 기준 총 30만 대 가량을 판매했는데요. 이 중 마칸이 1위로 8만 8천 대, 카이엔이 2위로 8만 3천 대, 타이칸이 3위로 4만 1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세 차종을 합치면 2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이니 그들이 911 온리에서 다양한 확장성을 펼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거기다 포르쉐는 재구매율이 가장 좋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냥 한번 타면 모델 체인지 할 때까지 타다가 체인지 되면 또 바꿔 타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이겠죠. 이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때문에 그들의 순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포르쉐의 2021년 매출은 41조 원인데 순이익이 6조 원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의 2021년 매출은 117조 원인데 순이익이 5조 7천억 원입니다. 거기다 앞으로 나올 예정인 마칸의 전기차와 718의 전기차 버전은 포르쉐의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미 타이칸으로 인정받은 포르쉐의 전기 기술력에 최상위 티어에 있는 그들의 자동차 설계 능력이 더해지면 사실 한동안 전기차에서 포르쉐를 이길 브랜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대전에서 포르쉐는 더욱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에고 구독하고 받아보세요.